우리나라 지도자하고 저쪽이 지도자하고 저번에 만나가지고 참 좋게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. 예? 저거는 무슨 통뺀데. 응? 만나가지고 서로 좋게 하면 좋을 건데. 북한은 우리 하나로 말하면 북한은 맨날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볼게. 항상 우리가 대화로 하면 거절을 많이 하시잖아요. 북한 쪽에는. 그래서 거절을 북한에서 그렇게 거절할 때도 우리도 거절을 할 수 있도록. 거절하면 안 되지. 그거는 같은 민족끼리. 안 그래요? 어? 그 뭐 우리는 우리나라는 바보가 주부 나라만 그거나 우리도 다 준비가 돼 있지.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남한 측이랑 주기적인 이제 뭐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일정도 정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려는 측면으로 봐서는 아직 체제적인 불안감이 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. 이산가족은 서로가 보고 싶고 그럴 때 한 번씩 보는 게 안 좋아요? 거절했으면 우리도 같이 거절하는 게 안 어려요? 양쪽에서 잘 합의가 돼서 가장 좋은 시기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